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떠날지어다라는 제목입니다. 네, 벌써 2014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 젊은이들이 아직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옆에 전후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새해도 계속 봅시다. 예. 예. 우리가 이렇게 2014년 마지막 주일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 시간까지 믿음 일치하는 것 또 신앙 일치하는 것 중요하지만 또 목숨 보존한 것, 2014년은 정말 살아남기 힘든 해였거든요. 네, 이렇게 생존해 있는 것 자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체가 어쩌면 큰 은혜이고요. 2015년도에 이 자리에 또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2015년도를 맞기 전에 14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인데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를 뭘로 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이제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서를 이제 학자들이 보통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주는데 전혀 색깔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확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게 그 뒷부분은 정말 인류를 구원하고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거든요. 마치 신약 성경 같잖아요. 앞에 1장부터 39장은 구약 성경 같은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39권으로 돼 있죠. 그리고 3구 27. 이사야서가 꼭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더 연구를 해서 나중에 그 제2이사를 또 나누어서 제2이사, 제3이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40장부터서 55장까지를 제2이사야,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이사야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이사야서는 예언서의 백미와 같아요. 뭐 그 장수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문체가 대단히 수려하고 시와 여러 가지 문학적인 기법들이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 36장에서 39장 외에는 대단한 시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그냥 왕의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나서 예언자가 된 사람이 이사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가 선포될 그 당시는 사실 이스라엘이 대단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군사적으로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극심하게 타락한 상태였고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멸망당할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권력, 대단한 나라들, 이집트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했죠. 근데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외친 것이 이스라엘이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를 지금 보면은 경제적으로 좀 사는 것 같은데 정말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이 많고 군사적인 위협 앞에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임할지를 모르죠. 계속된 재앙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에 불과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때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새로운 희망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2014년을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떠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떠남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렇게 2014년 마지막 예배에 이 말씀으로 외치는 말씀이 뭐냐?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 이거 떠나야 되는데 라고 평소에 생각하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죄악된 것들이 있어요? 부정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2014년이 다 가기 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명하시는 거였어요. 이제 그만 떠나라. 이제 그만 그 부정한 것에서 너를 정결하게 스스로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떠나는 것 자체를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익숙해져 있고 마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죄악에 마취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모르고 마치 지금 꿈결같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알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일부러 혼미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너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정도는 안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철저하게 정결하게 되길 원하시는데 2절에 보면은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것이라면 작은 티끌이라도 털어버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계시죠. 지금 강력하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새해를 맞기 전에 철저한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 죄악 가운데서, 그 습관 가운데서, 그 새 속에 물들은 마음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결함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 11절 끝부분에 보면은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그냥 세상과 짝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하냐? 아니 또 더럽혀져 있으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너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제발 우리가 가기 전에 떠나야 되지 않겠냐?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외치시고 요청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죄악의 노예였다가 어쩌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새벽 이슬 같은 맑고 깨끗하게 이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로 남은 생애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간절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정, 사사로운 감정의 얼매이고 그에 대해 치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데 이것은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2014년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기회를 놓쳤는지 몰라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떠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붙잡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떠나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 그건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거? 멀리하는 거? 털어버리는 거?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과 천군천사의 경배를 떠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이 길로 오시는 그 떠남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완전한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악한 세상으로 경배를 받던 분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영생의 존재가 죽음을 맛봐야 되는 이곳으로 떠나오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인생의 발목을 쥐고 있는 거, 너를 절망케 하고 영원한 패배감을 심어줄 거기에서 떠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은 힘든 일이 아니고 오히려 힘을 얻는 길이에요. 그래서 속아서는 안 돼요. 떠나는 거, 티끌을 털어버리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그 1절의 중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자꾸 왜 시온아 거룩 예루살렘아 왜 자꾸 떠나라 그러냐 티끌을 털어버려야 하냐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아주 새 옷 영광스럽고 존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준비한 거룩한 옷이 있기 때문이죠. 그거 입히려면 어때요?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떨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나와야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걸 입혀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그게 제일 싫은 거 봐요. 익숙한 거, 입고 있던 거, 벗는 거 싫어해요.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제 모습이 떠올라서 한참 웃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물론 저뿐만 아니고 제 나이 또래 어린 애들은 다 그랬어요. 이게 코가 흘러내리면요, 이 기찻길이 양쪽으로 나 있어갖고, 노란 코같이 이쪽 흘리고, 천천히 내려오다가 급속하게 슉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심심하면 쪽 빨아서 먹어요. 짭조름한 맛이 나죠. 깍쟁이도 파삭하게 씹어 먹고. 근데 나중에 뭐, 여러분들은 좀 비웃지만, 저희가 그 면역력이 강해요.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이 코딱지를 파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면역력이 강해진대요. 몸이 견디려고 계속 어렸을 때도 이 균과 싸우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건강해졌나 봐요. 그런데 이 코가 이렇게 흘러내리면 뭐 휴지 같은 게 없었어요. 화장지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없이 노는데 자꾸 흘러내리니까 이제 착 이렇게 닦았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이제 코로 이렇게 딱딱해져요. 그리고 이제 실컷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께서 야 이놈아 왜 코를 여기다 닦냐고 어? 그러면서 이제 옷 좀 갈아입으라고 그러는데 참 그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옷 갈아입는 게 죽는 것처럼 싫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옷을 안 갈아입고 버티고 도망다니고 속옷도 잘 안 갈아입고 맨날 엄마한테 혼나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꼭 지금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나이가 먹어서 옷은 잘도 갈아입으면서 왜 더러운 습관 영적으로 보면 온갖 더러운 걸 빨아먹고 있고 이게 비비고 있고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거 벗어버리고 새 옷 입으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머니 마음처럼 아름다운 옷을 성도다운 거룩한 옷을 입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7세기의 신학자인 페네용이라는 분이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당신을 속일지라도 화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십시오. 조용한 평화와 하나님과의 따뜻한 교제가 당신에게 행하여진 모든 악한 것들을 보상해 줄 것입니다. 당신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떠날 것 중에 많은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간적인 이동만을 떠남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지금 털어버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2014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떠나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원한 사무치게 한 사람, 미운 사람, 분노케 한 사람, 그거 그들은 악을 내게 행할지라도 내버려 두고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그리고 2015년까지 이를 갈고 그냥 미워하려고 했던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다 떠나보내세요. 티끌을 털어버리듯이 훌훌 털고, 너는 계속 미워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겠다, 평화를 누리겠다. 괜히 15년까지 그 사람과 동행할 필요 없잖아요. 2014년도 아주 그 사람 때문에 망쳤는데,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떠나라고 할 때 누더기처럼 더럽혀진 인간관계, 더 이상 맺어서는 안 되는 그런 추한 관계들도 떠나버려라는 거예요. 털어기라도 떨어버려야 될 물질관계, 부정한 돈을 끊임없이 욕심내고 움켜쥐고 허주머니 넣었던 것들, 그것들 다 털어버리라고 분명히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굶어 죽을지라도 정말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부정으로부터 남들이 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해서는 안 돼요. 떠나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묵은 옛 감정에 노예가 되지 마세요. 그것이 어떤 물질이든 인간관계든 원수이든 간에 그 모든 것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털어버리리라, 떠나리라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자.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이 결단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결단을 하고 안 하고가 2015년이 전혀 새로운 놀라운 기적의 새해가 될 수도 있고, 여전히 칙칙하고 어둡고 비참한,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에게 심판이 많은 그런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꼭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고 스스로 결단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떠남의 보장이에요. 그렇게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친히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아까 떠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요, 내가 결단해야 될 일.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떠나기로 결단하고 진짜 떠나면은 그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말씀이 1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황급히 나오고 도망하듯 다니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동안 쫓기듯이 살았어요. 불안했어요. 초조했어요. 그 죄악의 모습이 그런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날지어다 하고 결단하고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앞에서 행하신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가는 길을 미리 예비해 두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관계를 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죠. 왕따 당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내가 인도해 주고 내가 호위해 주시겠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떠나는 순간 결단은 우리의 몫이지만 떠난 이후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말씀대로 버릴 것 버리고 단호하게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뒷감당해주고 있다 이거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삶의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할지라도 서로 혹시는 또는 죄지을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뒤치다꺼리를 다 해주시는 것 경험하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 화마저도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혼동을 질서로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명예롭게 새롭게 하신 창조주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떠났음에도 실족할 수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뒤에서 호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난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로 경험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찝찝함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언제 죄 대가를 치를지 모르는 이 공포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참전 용사들 중에 젊은이들이 뭐 그 젊음의 기준을 어릴 때나 다르겠지만 30만에서 40만 명 정도가 죽게 됐어요. 죽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놀랄만한 사실이 밝혀지는데 자기의 남편이나 자식이나 애인을 2차 세계대전에 보낸 그 많은 부모나 또 어머니들이 또는 여인들이 심장병으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총탄이 심장을 뚫어서 죽는 것보다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심장을 파괴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3배 이상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면서도 죄악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 때문에 총에 맞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인생에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미련한 일에 떠나지 않는 것은, 그러나 만약에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책임을 지시겠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 또 여러분의 직업,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유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세계에서 가장 미약한 그 민족이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꼭 신뢰하시면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후좌우로 호위하시고 계신 것이 느껴지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경험해도 평안이 있어요. 아, 이것도 다 이유가 있겠지. 걱정을 안 하게 돼요.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세상에 나쁘끄러운 일을 겪을지라도 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억울함 풀어주시고 믿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개들을 보면요, 신기한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 우리가 동네 이렇게 골목길을 가다 보면 대문에 빨간 글씨를 개조심 이렇게 막 써져 있는 거 많이 있었잖아요. 요새는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대문에다가 빨갛게 개조심, 얼마나 개들이 잘 물었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누구나 다 한 번 이상은 이게 개에게 물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개에 대한 이게 좀 두려움이 있고, 그러면서도 개를 사랑하고 키우고, 그래서 개도 가끔 다 잡아먹고, 그러면서 살았던, 개와 함께 그런 추억들이 있는 삶을 살았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도 똑같은 개인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은 뭐 잡아먹을 듯이 지서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꼬리 내리고 얌전해져요.
여러분 뭐 동물농장인가 뭐 그런 거 보면은 그 개를 훈련시키는 분들이 와서 아주 사납고 못된 개를 딱 만나는데 첫 만남부터서 개가 완전히 귀 내리고 꼬 내리고 꼬리 내리고 꼼짝 못하고 순종하는 거 여러분 보죠. 신기하잖아요. 그 심리학자들이 이 개가 도대체 똑같은 개가 어떤 사람에게 막 지저대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유순해지고 그 눈도 이렇게 두려움으로 존경하는 모습으로 이 꼬리치면서 바라보는가 그 차이가 뭔가가 너무 궁금해갖고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아주 정밀조사를 연구를 했더니 이 개들은요 사람들의 정서적인 파동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그 눈빛, 행동, 여기서 미묘한 파동들을 통해서 굉장히 안정되고 아주 심지가 든든하고 평화로운 사람들을 알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겁이 있고 이런 게 느껴진다네요. 근데 걔들이요, 정서적으로 안 된 사람을 보면은 그 앞에 완전히 기가 죽고 자기보다 훨씬 지도 그룹에 속한 걸 알고 복종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된대요. 그런데 이 마음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느껴지면요 바로 자기 밑에 두려고 으르렁거리고 지서갖고 위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들이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개마저도 무시한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네? 그럼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공중의 권세자는 자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둠의 사탄의 세력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개보다 훨씬 민감한 센서가 있겠죠? 사탄의 세력은 어둠의 영적인 세력은 우리가 죄 때문에 떠나지 않고 부들부들 떨고 있고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건 사탄의 밥이에요.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 마치 고양이가 쥐 잡아놓고 탁 치고 쫄리 도망가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확 앞에 나타나고 놀래켜서 기절시키고 또 깨워갖고 갖고 놀다가 나중에 지겨워지면 잡아먹는 것처럼 어둠의 세력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비참한 인생 되는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세력이 우리의 죄악에 인해서 우리가 떨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 다 아는데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거기서 완전한 자유를 얻고 담대하려면 떠날 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떠나면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호유해주고 지켜주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절대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래서 앞서가시고 뒤에서 호위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담대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순종해서 떠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장 초라한 노인, 75세 노인, 자식도 없는 조카 데리고 사는 그 노인에게 아무 재산이 없어가지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75세인데도 아버지 밑에 있는 그런 초라한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데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갔어요. 그리고 지시하신 곳에 갔더니 이게 가나안 땅인데 흉년이 들어갔고 이제 도저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다시 이집트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제 얻어먹고 살려고 거지 행색을 하는데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분명히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 자기 부인인 줄 알면은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 봐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누가 너무 좋다 그러면은 주려는 거죠. 자기 누이라고 그러고 시집 보낼 생각을 한 거니까 인신매매한 거예요. 바로 왕의 귀에 그 소문이 들려갖고 바로 왕이 자기 후처로 삼으려고 데려가 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떠났는데 간 곳이 지시한 곳이 굶어 죽을 정도로 비참한 곳이고 너무 배가 고파서 거지 행생하다가 아내까지 팔아먹는 처참한 지경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런 모습이 그런 형편이 됐어요? 놀랍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데 바로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안에 건드리면 너 죽는다. 그리고 바로 왕궁에 있는 모든 태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바로가 겁이 나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이 나쁜 놈아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니. 너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 편에 죽을 뻔했잖아. 그러면 혼을 내고 감옥에 가든 곤장을 때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무서워하면서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줘요. 사라에게 미안하다고. 그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재산을 줘서 나오는데 나올 때는 거부가 돼서 나오고요. 아브라함 평생에 돈 번 일은 그거 한 번밖에 없어요. 평생 그거 우려먹고 살아요.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더니 정말 떠났더니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니까 그 거지로 들어갔다가 거부가 돼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대한 길로 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더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15년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끊기 힘든 걸 끊고 떠날 걸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세상의 죄악에 투자한 물질과 시간에 정말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월십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토요일 날 전부 다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주일 헌신하면 애인하고 데이트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럼 시집장가 못 갈까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처럼 해줄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호위하심, 하나님이 호위하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2015년에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떠남의 축복이에요. 타인에게 엄청난 혜택이 가는데 그것은 종교와 세상에 놀랄만한 세상을 새롭게 여는 엄청난 역사가 있게 되죠. 자, 한번 1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자, 왜 떠나라 그랬냐? 왜 호위하시고 인도하시냐면요. 아주 밭들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뭔가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원하는 게 뭔가를 보세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1등하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은요.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앞서게 해달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세상적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세상에서 위대하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건 역시 세상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떠나라고 하냐면 그 세상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으로 높이 들겠다는 거예요. 아까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형통하게 되는데 그 형통함이 어떠냐면 밭들은 높이 들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죠. 지극히 존귀하다는 것은 세상의 명예와는 비교가 안 되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절대 형통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받들어 높여주냐면요. 세상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든요. 여기만 보세요. 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다는 게 뭐냐면 자꾸 떠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거짓된 술수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니까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한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는데 너무너무나 저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비참해지냐 이렇게 놀랐는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하고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한다.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너무너무 위대함과 존귀함에 감동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셉 보세요. 남들이 다 하는 짓 안 하잖아요. 주모가 그렇게 유혹하는데 안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노예로 비참해져갖고 노예로 팔려온 것도 비참한데 죄수까지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비참해지냐 놀라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요 감동하잖아요. 요셉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고 총리 대신에 30세 나이에 하나님 말씀대로 다 떠나서 순종했더니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가장 위대한 인물, 가장 지혜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들이 놀라고 왕들이 그 앞에 입을 봉하고 모든 실권을 넘겨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온통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온전하게 세상적인 것을 다 떠난다면은 세상에서 1등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 앞서는 시시한 것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높이 받들어서 차원이 다른 이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떠날지어다라고 말하냐면 정말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자신을 드리게 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질서가 이 속되고 세속적인 세계 속에 들어오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받는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한 종이 나오잖아요. 그 종을 받들겠다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오는 한 사람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열어간다는 거예요. 놀랍게 이사야서 52장 끝절 15절이 이 이야기로 끝내면서 그 다른 차원의 세계를 이사야서 53장에 열어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알죠? 그 유명한 여호와의 종,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위해 죄악을 인하며 그의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위해 채찍이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럼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그대로 성취되죠.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전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그동안 철학과 종교와 모든 학문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그 놀라운 길, 참된 평화와 사랑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 땅에 나오느냐? 진심으로 내 지난 날들의 죄악에서 떠나기로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이 복음의 세계가 새롭게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심지어 정말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할 것 같은 새로운 인물 한 명이 나와갖고 정말 새로운 창당을 하냐 안 하냐 하면서 대단한 희망을 가졌잖아요. 경제적으로 뭐 삼성, LG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여전히 불안해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이 시대 가운데 참된 평화, 정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걸로는 안 돼요.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의 세계, 인과 응보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질서가 이 시대 속에 뚫고 들어오면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놀라게 되고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감동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경하게 되는 것은 세상 방법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호위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직장이 복을 받게 하고 직장의 상사들이 놀라게 될 것이고 저런 은혜로운 삶이 있고 저런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고 저런 천국같이 아름다운 세계가 있구나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을 통해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종,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푼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들이 2015년에 일어날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보다 좀 앞서려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니까 세상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2014년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요. 떠날지어다.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그렇게 결단하면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보여지고 여러분은 지극히 높임을 받게 될 거예요. 존귀해질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 속에 가슴이 뛰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그래도 아직 너무 젊은데 좀 더 즐기다가 한번 몇 년만 목사님 좀 참아주세요. 제가 집사된 다음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즉시 결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다 해도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어. 여러분, 즉시? 아니, 지금 예배 시간에 성령이 감동하시고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결단하지 못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평생 못해. 모든 조건 갖춰져 있어도 여러분 안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쾌락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위대한 인물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여러분 결단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이것 한 가지 걸려서 늘 주님께 쓰임받는 게 어려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됐습니다. 주님, 2014년 불안했던 삶을 오늘로서 마감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세계, 하나님 은혜의 세계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후회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결단하오니 끊어버리게 하시고 털어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다시 성경을 붙들고 다시 귀티하고 다시 통동하고 다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루하루 주님 뒤따라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고 차원이 다른 삶, 이 시대의 은혜와 사랑을 드리는 삶, 시대를 구원하는 놀라운 삶으로 2015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끈을 끊어버리는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티끌을 떨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걸 더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걸 더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지막 2014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청년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마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오시는 데는 놀라운 결단이 이루어질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이 땅에서 떠날 것을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들로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